왜 우후를 안 하세요? 자, 참 간음죄와 살인죄, 다윗은 자기 국가를 위하고 왕을 위해서 싸우는 그 충성스러운 군인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죽일 놈이죠. 그렇죠. 그 죽일 놈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 이제 여러분 이거를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대로 하면 이 다윗 왕은 반드시 뭐예요? 돌로 쳐 죽여야 될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는데 그 보내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란 말이 있습니다. 심판은 뭘까요? 다윗 같은 놈은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그렇죠? 근데 구원하러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란 건 뭐예요? 다윗 같은 인간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안 해. 그 이유는 뭘까요? 참, 이제 여기 와서 들은 강의를 다 100% 소화하면 그 답변은 쉽게 나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될 죽음을 자기 아들로 대신 죽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걸 믿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거를 믿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보면 참 말이 돼요, 안 돼요?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지. 도덕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죽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고 자기는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도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을 믿는 것. 즉, 무엇 때문에 자기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셔?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고 믿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의 병도 왜 낫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나. 그래서 여러분,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실제로 이 사무엘하 12장의 전체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 자기가 죽을 짓을 했다는 거 다윗 다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라고 이러고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심판은 뭐예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 그 다음에 구원 하셨어요. 맞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셨어.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심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심판받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다 구원했다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하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늘의 전쟁 때문이야. 네. 그렇죠? 사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조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할 수 없어. 무조건적 사랑을 해야 돼. 내가 조건적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모든 피조물들은 다 뭐예요? 다 죽어. 왜? 조건적 사랑 안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와, 나는 이미 하나님과 그 우주 통일을 이루는 그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인 우주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동역자가 되었다. 그 이런 말을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면 안 돼. 이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니. 예. 이제 이것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지면, 여러분이, 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야, 그래서, 암에 걸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와, 우리의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내 각도, 내 시각으로 보면 참 한심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암에도 안 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재밌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렇게 보면 내 유전자 더 꺼져. 그렇죠? 그러나 하늘의 전쟁을 전쟁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분열돼버린 우주를 통일하시기 위한 지금 통일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다 아세요? 몰라요? 다 몰라요. 우리는 유전적 죄인이야. 본성적인 죄인이야.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를 잠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51편 1절 여기 보면 이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이 만든 노래다.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 시다. 아세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럴게?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사. 은혜는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이야. 자격, 구원받을,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야. 용서받을 자격 있어, 지금 없어요. 자격 하나도 없어. 남의 마누라를 빼앗고, 남편을 죽인, 그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는 그런 사랑, 그런 무조건적 사랑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오. 그 은혜만이 다윗은 자기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은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첫째는 믿어야 돼.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 은혜 아니면, 그 무조건적 사랑 아니면, 용서받을 길은 없어요. 자, 은혜를 베푸시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나의 죄는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나의 죄된 본성은 나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것이 나의 죄점. 여러분, 그것이 나의 뭐가 되어 있는 거니까? 본성이니까. 본성은 언제 본성하고 나하고는 나누어집니까? 죽을 때요. 우리의 본성은 안 고쳐져요. 왜? 왜 본성은 어디에 입력되어 있는 거니까? 유전자에. 네. 그래서 내 몸을 죽여버려야만 내 유전자가 없어져. 자,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그다음 자 이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내 죄는 아버지로부터도 왔고, 뭐예요? 엄마로부터 와서 내가 생겨난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본질 자체가 죄다. 그래서 그 죄적 본성 때문에 내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좀 없애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없애줬다는 줄 것이란 말이에요? 안 줄 것이란 말이에요? 없애줄 것이지. 왜? 율법을 명령이 아니라 약속으로 보면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와서 내 죄 때문에, 나의 그 본성적인 죄 때문에, 행위적인 죄가 아니에요. 본성적인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본성적인 죄인이니까 그거에 못 이겨서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인 죄인이라도 죄 안 짓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겉으로 안 나타나면 죄 안 지었다고 그래요. 그 말부터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죄. 내가 간음을 안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 너희가 다른 여자하고 안 자도 너희는 그 여자를 보고 뭐예요? 음욕을 품었다. 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바람 안 피웠다고 해서 죄 안 지은 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결국 참지 못하고 가늠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기회가 잘 잡히면 그렇잖아.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특별한 기회, 그 시간 너무나 한가하고 좀 무료하고 심심하고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보면 와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그게 이혹에 사단 악령의 낚시에 탁 걸려버린 거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뭐요? 없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죄인으로서 이미 뱃속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깨달으면 이 시편 51편 5절을 확실히 깨달으면 여러분 좀 아 정말 그래를 깨달으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그 방법밖에 없어. 왜? 안 바뀌는데, 이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최고로 겸손한 거예요. 왜? 나는 우리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이었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지 않냐. 그 다른 길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최고로 겸손한 거라니까. 아시겠죠? 아, 믿음 좋다. 그게 뭐야. 아,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절대 안 빠지고, 교회 돈 많이 내고 막, 그게 믿음 좋다. 천만에. 그건 겸손이에요. 뭐예요? 폼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분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이야. 나 정도는 믿더라고. 그런 사람이 나는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 5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갑시다. 나단이 그래서 심판이란 건 뭐냐 하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고 나를 구원하셨다를 믿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심판받는 거죠.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나 정도는 되라 구원받으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기가 철저히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죄인이며 내가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이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정도만 되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게 없게? 믿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뭘 믿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하여 공헌을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점수를 매겨서 나 정도가 되면
천국 보내준다. 그거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하셨다를 입으로는 믿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어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느냐. 충성, 그래서 충성과 믿음을 해라. 그래서 왜 충성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충성해야 구원을 받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나의 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십자가의 구원을 받지, 이미 주신 구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을 안 받는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 다윗에 찾아와서 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윗으로 하여금 그거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구원하려고 이제 이런 말을 이런 이야기를 다윗 왕한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왕이여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왜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거. 왜? 다윗의 마음에 따라서 그날 이 나단 선지자는 뭐예요? 죽을 수도 있어. 와, 이 자식이 내가 지은 죄를 다 안 해? 그러면 뭐예요? 걔 누구 없느냐? 죽여버릴 수 있지. 왕이 왜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런 선지자 노릇은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왕에게 진실을 말해야 돼. 이 진실을 말하다가 아차하면 뭐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실은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왕이시여, 한 성읍에 그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하고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합니다. 근데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그때는 양하고 소가 이제 재산이니까 심히 많으나 그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러니까 꼭 가족처럼 아기처럼 잔으로 마셔 그의 품에 누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이제 그 당시는
나그네들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잘 데가 없어서 좀 재워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 벌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루도 해야 돼요. 그 부자에게 오면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자기의 소를 그래서 반드시 또 잘 헤매게 돼. 그래서 자기의 양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 딸처럼 정말 함께 같이 살고 있는 이 암양 새끼 암양 한 마리를 뺏었다. 누구에게요? 다윗이. 다윗이한테 뺏었습니다.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하니 다윗이 뭐라 그렇게? 어떻게 그런 새끼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윗도 이거 보면 참 나쁜 놈이에요. 화를 내면서 화를 안 내야지. 뭐라 그래야 돼? 그게 나구만. 그래야지.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게 자기가 아닌 척 하는 거야. 자,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니 그 놈은 뭐예요? 마땅히 죽여야 돼. 화를 되게 냈어. 화를 되게 내면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자기가 한 짓을 어떻게 화를 되게 낼수록 더 뭐예요? 커버가 되니. 나 같으면 그런 짓 절대로 안 해. 그런 놈 죽여야 돼.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다윗도 이런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제 다윗이 마땅히 죽어야 돼. 그 새끼는. 그래 놓고, 그 말을 하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도 죽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움찔한 거야. 그러면서 또 바꿔요, 이제 말을.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러는 사람이. 그러니까 참 성경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부자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뭐요 4배나 이제 죽는다는 말은 없어졌어. 4배로 갚아주면 되는데 4배로 갚아주면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단에게 또 다윗에게 구원의 순간이 왔고. 또 무슨 순간이 왔어? 심판의 순간. 다윗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구원을 선택할 것이냐? 심판을 자, 보세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당신이 그 사람. 나단도 뭐 그랬어요? 뭐가지 그렇다니까. 목숨을 걸고 이 말을 해야 돼. 만약 다윗이 그 순간에 뭐라? 그럼 나단을 탁 죽여버릴 수 있어. 그러면 다윗도 어떻게 돼? 다윗도 심판을 선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단처럼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한다는 게 이 세상에서 위험한 일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단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보살펴 주었냐,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즉 사울의 집을 온통 다윗에게 다 줬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많이 주었을 텐데. 어떻게, 그 충성스러운 군인의 아내를, 군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 우리야는 그 바세바의 남편이죠. 그래서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자, 다윗에게도 어려운 순간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뭐예요? 순조롭게 지나간 줄 알았어. 근데 이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돼? 그러면 완전히 왕이 뭐 돼? 똥 되잖아! 똥이 될 것이냐? 구원을 받을 것이냐? 똥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단을 죽이면 돼. 그러면 아무도 몰라. 내가 똥이 되더라도 진리,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똥될 각오를 할 수 있다. 자, 이거 별로 뭐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은 이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면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너희 가정에서 항상 분쟁이 나도록 내가 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칼은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순간 헷가닥해서 완전히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똥이 되느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단은 한번 지금 재미 봤어요, 안 봤어요? 재미 봤어요.
재미봤기 때문에 항상 사단은 다윗을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어요. 왜? 지난번에도 제가 성공했잖아요. 이번에도 뭐예요? 또 이렇게 하면 다윗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의 집에 사단이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 힘든 일이야.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 칼이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의 가정에 가족에 뭐예요? 항상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번 일 때문에 예. 네가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니 이제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건 생략하고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와, 똥 내겠다 이거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는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구원을 뭐요? 나는 받겠다. 똥대도 괜찮다. 그만큼 구원이 중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을 선택했고. 선택, 왜 하나님은 다윗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나단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까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어떻게 사하셨나니 사하셨대 사하실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다윗 다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한 그 용서를 내가 믿어야 돼. 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렇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그렇죠? 그것을 못 믿으면 그것이 심판이야. 심판을 선택하는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뭐예요? 사하셨나니. 다윗은 지금 금방 죄를 인정했지만 하나님은 벌써 뭐예요? 사하셨다. 그래서 이 사하셨나니가 아주 복음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이제 이 14절을 여러분이 조심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이지. 사단이 누구를? 하나님을 비방할 건덕지가 생겼다는 거죠. 자, 사단 뭐라고 비방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이런 거라니까요. 다윗 꼬라지 좀 보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다 용서했다.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이제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 다윗은 자기 죄로 죽어야 될 거지만은 내 아들을 대신해서 다윗을 대신해서 죽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사단은 뭐라고 하나님께 대들까? 반박할까? 줬어. 당신의 아들 대신 그 죄인들 대신 죽어주고 죄인들 구원한다. 오케이. 그거는 말이 되긴 돼요, 안 돼요? 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 다윗이 그거를 진짜 뭐예요?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거는 한번 까봐야 돼. 그렇죠? 다윗이 진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다윗 대신 주셔서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다윗은 과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당신의 그 아기 바세바와 결혼하고 지금 몇 개월도 안 된 그 아기가 죽을 것이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끌어안고 대신해서 죽어서 다윗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진짜로 믿는다면 사단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믿는지 안 믿는지 사단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다윗은 그거를 믿는다고 생각한.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다윗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구원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타나 봐야 돼. 어떻게 나타내냐 이거죠. 믿어? 예,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죽었을 때, 아기가 죽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하면, 어떤 행동을 취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면 다윗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즉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대신 죽어줬는가를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은 그게 안 나타난 거예요. 사단이 보세요. 다윗은 안 믿습니다. 저 보세요. 다윗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아기가 죽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진짜로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고 자기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아기가 죽었을 때,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라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예수님을 다윗이 예수님이 자기 대신해서 죽어 줄 거라는 것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안 믿고 있다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볼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십자가를 정말로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지금 테스트 당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면 근데 아기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병듭니다. 병들어서 막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밥도 안 먹고 막 옷도 안 갈아입고 막 땅바닥에서 정말 뒹굴면서 하나님께 아기 죽이지 말라고 아기 좀 살려달라고 기도 금식하고 기도. 그러니까 아무리 밥 먹으려도 안 먹어. 근데 신하들이 볼 때, 하, 우리 왕이 정말 아기를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아기가 죽어요. 아기가 죽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윗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안 믿었을 경우에는, 진짜로 마음속으로는 안 믿었을 경우에, 그냥 교리로만 배웠을 경우와 정말 마음속 깊이 뭐예요? 예수님은 꼭 오실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를 믿는 사람. 인지 아닌지 아기가 죽었을 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은 그걸 믿는 사람이요? 아니요. 믿는 사람이요. 다윗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나의 모든 이때까지 모든 죄는 이미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자, 그래서 금식하고 아내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래서 이제 죽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려주기를 두려워하니. 왜 두려워해? 살아있을 때도 지금 뭐예요? 다윗은 막 밥도 안 먹고 막 탁 기도하고 막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밥 식사하십시오. 그래도 말 안 들었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 아이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뭐예요? 심히 상심하시리로다. 막 폐하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뻗어버릴 거라 이 말.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주저 하는데 다윗 왕은 분위기를 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죽었냐라고 물어봅니다. 죽었나이다. 탁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게? 그 신하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야. 말도 안 돼. 상식밖이야. 탁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러게? 흙, 탁, 틀고, 어떻게, 응. 목욕물 대워라. 그래서 목욕 탁 하고, 새 옷 가지고. 늠름하게. 새 옷 가지고. 그래서 밥상 차려. 그래서 밥 탁 먹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행동은 다윗은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신하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신하들은 뭘 기대했을까? 신하들은 죽었습니다. 죽었냐? 이를 어떻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거를 기대했어, 신하들은. 왜? 신하들은 무슨적 반응을 기대했어요? 도덕적 반응. 믿음의 반응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노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죽은 아들한테 가서 안고, 다윗이 무슨 말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뭐요? 네가 대신 죽었구나. 그렇게 말하면 누가 승리하게? 사단이 승리합니다.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를 살려주는 대신에 뭐요? 그 다윗의 아들 아기를 죽였다. 그러면 그렇게 다윗이 아이고 내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내 대신 죽다니 그러면 다윗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지.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도 내 아들 다윗아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 사단은.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적 본성은 어떤 반응을 보이기 쉬워요? 그럼, 아이고, 내 아들아, 이 못난 애비 때문에 네가 대신 죽는다니. 여러분. 그래서, 그 애기가 왜 죽었냐 하면, 그 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십자가는 어떻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깔끔하게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참 음식을 먹고 다 먹고 그랬더니 신하들이 너무 이상해. 신하들이 왕한테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 아이 때문에 금식하고 우시더니 통곡하시더니 죽은 후에는 싹 옷 갈아입고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많은 경우에 도덕적인 행위와 상반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 왕이 다윗 왕이 어떻게 저런 분일까? 애기가 죽으니까 뭐 벌떡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밥 먹어. 한 일주일 알아 누워야죠. 그렇죠? 그래야 똥이 안 되지. 그 다윗은 지금 자기의 행동 때문에 또 똥되고 있어. 믿음의 행동 때문에. 네.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신하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니 다윗이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말하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는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내가 해본 거야. 해봤어. 그런데 이제는 뭐요?
죽었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은 죽었잖아. 그런데 죽었는데 내가 이제는 살려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 그만 울고 금식고만 해야지. 이게 뭐라 그래요? 상황 끝.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상황 끝. 인간적으로는 계속 울고 불고 하고 드러누워서 아파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적 도덕적 어떤 이 압력 때문에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뭐예요? 계속 질질 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슬쩍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식사 기도를 많이 빼먹는다고. 왜요? 식사 기도는 내 혼자 먹을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주로 식사 같이 할 때는 자꾸 남들이 보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골방에 들어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은밀히 기도하라. 기도는 은밀한 거라니까. 근데 뭐 식당에서 와글와글 한데, 응? 뭐 은밀하게 뭐 그리고 옆에 사람도 있고 뭐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폼만 기도지 기도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죠. 안 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예요? 그냥 넘어 가자. 하나님이 이상구 너 식사할 때 기도 안 하대? 혼나고 싶어?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저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뭐라 그래요? 무슨 교회당 건물 성전, 어느 성전에서 예배를 보느냐, 뭐 이런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그날 우물가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창녀가 함께 진정하게 영과 진리로 대화하는 그 순간이 참 예배다.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금식하랴. 내가 그 죽은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여담부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 나는 그에게로 갈 거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아, 여러분 저는 이거 보고 그러면 그렇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주 어떤 분에게 큰 도움이 상담하는데 이 말을 했어요. 그럼 그분이 와 그분이 그 우울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는 그 말씀이 됐어. 어떻게? 이제 의사 부부인데 젊은 의사 부부예요. 지금 일산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남편이 의사고, 여자는 의사가 아니야.
근데 첫 아기를 낳은 거야. 첫 아기를. 첫 아기를 낳아가지고, 캬, 이쁘게,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애가,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급성 백혈병에 걸렸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1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이 아이 아기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다 안고 전맥에다 죽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기가 보고 싶을까. 그렇죠. 그럼 뭐, 이 보고, 그 보고 싶은 고통. 보고 싶은데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고통. 그것을 그리브라 그래요, 여러분. 그 노아 그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죄인들을 뭐예요? 그리브하셨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홍수물에 다 쓸어 죽여버렸다. 그거는 몰라도.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다 기독교인들인데. 그렇게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다는 거야. 왜?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가지. 그렇죠? 그래서 뭐 세례도 받고 뭐 해야지. 근데 얘는 태어나가지고 예수 예자도 못 들어왔어. 여러분. 지금 바세바 사회에서 난 애도 마찬가지, 이 죽은 애도. 그러다가 죽어버렸어.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박사님, 제가 상담한 바에 먼저 이 애를 만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군가가 제 마음속에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만 말해주고 그것이 제가 믿어지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거야.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그 희망이래. 그때 딱 이게 생각나네. 그 백혈병 걸려서 죽은 아이나 이 아이나 같은 입장이 아니에요. 같은 입장. 다윗은 뭐라 그래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애가 죽어도 하나님은 천국에, 그렇죠. 모든 그 아이도 구원받은 죄인이요, 아니요? 예? 구원받은 죄인이지, 그 아이도. 행동으로 죄를 지은 일은 없지만, 유전자는 다 죄인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이 아이는 믿고 안 믿고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는데 왜 천국에 갔을까? 무조건적 사랑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어릴 때는 그거를 듣고 믿든가 거부하든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그런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 그 복음을 얘기를 해 줬을 때, 그거를 듣고도 뭐요? 하,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사람은 구원을 거부한 것이지만, 이 애기들은 거부할 수 있어 없어? 그죠? 하나님이 해놓은 대로 뭐예요? 애기들은? 그러니까, 제일, 죽어야 될 때는 언제냐 하면, 애길 때. 그래서, 적어도 다윗은, 내 애기는 뭐예요? 천국에 갔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한 말이다. 그래서 나도 다윗의 말에 동의한다. 이거는 이상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다윗의 말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붙잡고 엉엉 우는 거야. 감사합니다. 다윗의 말대로 하면 앞으로 만나러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이 엄마한테로 돌아올 수 없지만은 나는 그 아이에게로 뭐요? 갈 거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심각했던 우울증이 샥 없어졌어. 그래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조건적으로 배우고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병 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실제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강의실에 와서 듣고, 나는 박사님 강의 들었어. 여러분, 듣기만 하고 지나가면요. 다 잊어버려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강의실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했냐고 물어봐도 대답 못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런, 이거는 진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것이 바로 생명이야. 그 생명은 내 유전자를 치유할 수 있어. 이 놀라운 진리야,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말을 무시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 줄 이해도 못하고 그냥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니 줄줄줄줄 외기만 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십자가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복음, 보혈의 은혜를 꼭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가는 기도하고. 하나님. 다윗처럼 그렇게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다윗도 아차 하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넘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버리지 않을까? 라는 이런 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넘어졌을지라도 이렇게 다시 구원하시는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치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언제 널 불하하 손뼉치며